AI 기자 MK 라시로가 이번 주에 나왔던 증권사 리포트를 분석했습니다. 이번 주 국내 22개 증권사에서 42개 기업의 리포트를 발표했는데요. 관심이 집중된 종목은 SK하이닉스, SK이노베이션, 포스코, LG유플러스, 현대위아 등이었습니다. SK하이닉스에 대해선 증권사 13곳에서 리포트를 발표했는데요. 한화투자증권이 가장 높은 목표가인 18만 원에 이베스트투자증권이 목표가 13만 3천 원을 제시했습니다. 한화투자증권은 최근 스마트폰 수요가 되살아날 조짐이 감지된다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주 리포트가 발표된 이후 주가가 많이 오른 곳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SD바이오센서, 대동, LX인터내셔널, 삼성바이오로직스, 메리츠증권 등의 주가가 상승했는데요. 신한금융투자는 3일 SD바이오센서에 대해 M&A를 통한 사업 다각화 및 진단키트 매출 의존도 감소에 따른 밸류에이션 프리미엄도 기대된다고 밝혔고, 3일 SD바이오센서의 주가는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MK 라시오였습니다.